안녕하십니까. 수학과 팀장 정성진입니다. 네,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좀 깁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게 되면 제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제 일단은 좀 낮은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미루고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상위권 학생들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풀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 A1, B1, C1, D1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에 지금, 지금 중심을 B1, 그리고 선분 BC를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과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의 홀을 지금 3등분하는 두 점을 이제 E1, F1이라 하고 선분 B1을 그렸습니다. B1, E1을 그리고 그 다음에 F1을 한 꼭지점으로 하고 부채꼴 지금 B1, E1, A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1에서 점 D와 그리고 부채꼴 B1, C1, A1의 호 자 C1, A1을 2등분하는 점 지금 B2를 대각선 양끝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R1의 넓이가 지금 S1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R2의 넓이는 바로 이 둘을 합한 게 됩니다. 그리고 R3의 넓이는 요 세 개를 합한 식으로 해서 지금 무한히 이 과정이 반복될 때 결국 그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고2 지금 3등급 이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학교 도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필요한데요. 김경민 선생님 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 하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특수각에 대한 게 필요한데요. 자,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서 일단 60도와 그리고 30도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의 비를 장훈 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루트 3 그리고 이 부분이 자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등비 급수에 대한 이제 공식이 필요한데요. 한승욱 쌤 자 N이 1부터 자 무한대까지 AR에 N-1 제곱을 하면 어떤 경우에 이 부분이 수렴하게 됩니까? A가 0일 때랑 네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한 상태라면 무조건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어떻게 급수합이 나오죠? 1-r분의 자 A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자, X라고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각이 30도고 이 각이 60도입니다. 자, 3등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자, B1과 F1을 기준으로 이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자, 이 길이도 역시 이것도 X고 얘도 지금 X가 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보다시피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결국 첫 번째 넓이를 이 부분을 S1이라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분의 루트 3 그리고 자 X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먼저 이제 길이의 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길 X를 구해야지만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효준 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X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특수각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3등분이기 때문에 이 각 역시 지금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EF1점에서 지금 A1, B1에 이제 수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지금 이 각이 60도, 이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요즘 자,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60도. 네, 6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 번째 이 길이에 비해서 이게 x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가 얼마가 됨을 알 수 있을까요, 유진쌤? 여기 2대 1이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자, x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반지름이니까 네. 그 장부에서도 b1 f1이 그냥 2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 이 길이 이제 2인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네,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현재 2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2번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면 지금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지금 3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x라고 하는 게 자, 루트 3임을 알 수 있고 x라고 하는 건 3분의 2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결국 정리한 결과 지금 4분의 루트 3 그리고 9분의 지금 12가 되므로 약분하게 되면 그래서 3분의 자 루트 3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급수에서 나온 A라고 하는 걸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을 구해야 되는데 한송쌤 네. 자, 이 R이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S1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전체 합이 S2긴 하지만 여기 조금만 똑같이 이렇게 지금 된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지금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걸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정삼각형 한변의 길이를 따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삼각형의 한변의 길이를 구해서 또는 이제 이 관계를 의해서 즉 닮은 비를 통해서 자, 해결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닮은 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사각형 어차피 이 지금 자 부채꼴 또는 정사각형에서 일정한 길이 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축소하게 되면 똑같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닮은 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지금 사각형 A1 그리고 B1, C1, D1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A2 그리고 지금 B2 그 다음에 C2, D1 이 둘의 닮은 비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잠시만 네, 여기 지금 2등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을 2등분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무엇을 그릴 수 있냐면 바로 이 B점 B1과 D1을 연결한 이 대각선 위에 지금 B2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1, B1, C1, D1의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작은 사각형에 대한 이 정사각형에 대한 대각선 길이는 바로 2루트 2에서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2를 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길이가 나오게 되고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면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닮은 비가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걸 1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지금 나누게 되면 결국 2루트 2 분의 지금 2루트 2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1 빼기 루트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닮은 비입니다.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자 넓이의 지금 관계이기 때문에 한성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래서 1제곱 그리고 1 빼기 루트 2분의 1제곱이 바로 자 넓이의 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1대 그리고 지금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분의 1이 됨으로 결국 1대 지금 2분의 3 빼기 지금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성쌤 왜 지금 제가 이걸 1로 바꿨을까요?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네,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공비의 수렴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공비를 그대로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급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눗셈을 해서 지금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바로 자 공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비는 저 사이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제 대입을 해줘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자 거기 지금 보면 리미트 다시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자 S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1 빼기 지금 2분의 3 빼기 자 루트 2분의 그리고 이제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네. 저기가 X라고 전하셨는데 A 비원에 있는 밑에 부분을 X라고 잡았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X. 이게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3등급 이상으로 잡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오히려 2등급 이상 학생들한테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일일이 분석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요 각이 지금 30도입니다. 그리고 기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접하기 때문에 결국 요 B1과 F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대칭이 되는 얘기는 결국 이 정삼각형 역시 60도를 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도 30도 이거 3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삼각형이 바로 이제 양끝각이 30도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이제 X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위에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공식을 쓰는 건 사실 이제 3등급 학생들한테 딱 최적화된 풀입니다. 그래도 2등급이나 그 이상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계산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그만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구해서 직접 검증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